씨. 내 월급을 꽃게탕에 다 썼구나. 지금 뭐 충격적인 영상이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성이 아니란 말이야? 네. 발성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 작년에 콘서트 할 때. 너무 잘 추시는데? 방송 오기 전에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약간 귀에 눌려 있었거든요. 쎄하더라고요, 오기 전부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쎄했어요, 그냥. 춤 결이 약간 신동엽 씨는 좀... 너무 친근했어요, 너무 친근했어요. 똥친 스타일, 진짜. 춤과 함께 여러분, 이제 철이에요. 꽃게탕, 제 철이 왔어요. 꽃게 철입니다. 이야, 시원하다. 민석 씨. 네. 먹방계의 신인이거든요. 아, 엄청 잘 먹어요. 벌써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 워낙에 많이 봤거든요, 먹방을. 그래서 저만큼은 저는 못 먹고 저는 딱 일반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일반인 정도. 아, 겸손하다. 확실하죠. 최근에 만났을 때마다 항상 뭘 먹고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뭘 먹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뭘 잡고는 있네요. 잡고 있어. 아, 근데 목소리가 한혜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지금 계속 깔겠어. 아니, 가르마도 그렇고 외모도. 그러니까, 예. 외모도 닮았어. 목소리도 너무 비슷해. 아, 목소리가? 아니, 훨씬 저보다. 아니, 되게 비슷해. 아, 진짜? 선물 불러봐, 선물 불러봐. 나에게. 너에게 나. 아니구나. 아니야. 목소리가 비슷한 거야. 되게 닮았어. 아예 달라. 노래 아예 달라. 시켜놓고. 아예 달라. 아예 달라. 내 월급을 꽃게탕에 다 섞구나와 함께할 가수를 소개 올립니다. 이지하게 가시죠. 가장 핫한 노래. 가장 핫한 노래. 최근 SNS에 Good and Great. 구댕게. SNS에 챌린지 곡으로 진짠가 봐. 나는 잘리고 난 넘어지고 나 이거 다도 형들. 쇼폼 중독 진짜? 키 씨가 예상하는 바로 그 곡. 영지. 다이나믹 듀오 이영지. 스모크입니다. 예스. 그 부분밖에 모르지. 그렇지. 얘가 진짜 쇼폼가다니까. 춤만 되는 그 부분밖에 그 누가 이거만, 알아. 이거만. 자, 갑니다. 연계 소문 씨 들어봤죠? 연계. 좋다. 연계 소문 좋은데요? 에이. 자, 갑니다. 다 같이. 다두, 영재는 스모크. 한혜는 모자이크. 으쌰. 방송에 나온 모자이크. 간다, 간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하라고 낸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한다, 한다. 같이, 같이. 그렇지. 나는 달리고 난 넘어지고 나 둘 중에 어렵다. 아, 여기가 적자 그런가 보다. 나올 때마다 쳐야 돼? 상업밥도 안 돼, 넌 그냥 맹해덤. 저좀 사치 우식을 먹여덤. 됐습니다. 뭐라고? 뭐? 큰일 나. 자, 개코시 파트입니다. 이런 파트가 있어. 아, 그 구간만 들었지, 노래를. 야, 이게 됐어요? 완전 됐어요. 자, 번개맨 먼저 갑니다. 번개맨, 바스밭. 오픈! 들린 대로 진짜 썼어요. 난 그냥 뱅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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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름 뱅어동. 그러니까 들린 대로 뱅어동이 아니고 들린 대로 에로 했어요. 똑같아요. 바로 연결. 네. 자, 신동엽 씨 바스만 오픈! 근데 그 전에 청어밖에 안 되는 그냥 뱅어동. 청어밖에? 청어밖에 안 되는 뱅어동. 맛집이다, 맛집이야. 해외이네. 해외이야? 청어 아니야. 청어 아니에요? 청어 아니야. 청어밥이랬는데. 청어밥도 안 되는 난 그냥 뱅어동. 또 안 되는 난 그냥 뱅어동. 너무 더워. 상어밥도 너무 더워. 상어밥도 안 되는. 뱅어동이 상어밥이 안 되나? 상어밥이. 상어밥도 안 되는. 상어밥. 와, 저 진짜 있나 보다. 따따따. 그래 맞아. 상어밥밖에 안 되는. 상어밥도 안 되는 난 그냥 뱅어동. 뱅어동. 나는 팽했던이었는데. 팽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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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겼던인지 매겼던 둘 중 하나인데. 매겼 이런 게 있었어. 네, 그럼 난 이걸로. 매겼던 밥도 넌 그냥 사차 매겨둬.
저는 이 노래 완곡이 30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쇼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단 말이에요. 상호밥이 맞나 봐. 저는 상호밥으로 들었어요. 어, 상호밥이야. 어, 그래서 이유식은 뭐 먹여도 그 이유식을 먹여도 이유식을 먹여도 이유식을 먹여도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발라더 3인방 먼저 석훈 씨 오픈합니다. 와우. 죄송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능력자인데 그럼 5번 죄송합니다. 와, 아, 죄송합니다. 와, 아, 사치 아,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틀에 갇히지 않고 그냥 풀어드릴 테니까 귀 여시고 봐봐 페이지 담아뒀네 마음에. 차근차근 해보세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민석 씨 갑니다. 민석 씨 잘 적었어요. 5번 자 불러보. 진짜네. 상어밥도 안 돼. 넌 그냥 뱅에돔 까지 들었습니다. 상어밥도 안 돼. 넌 그냥 뱅에돔. 원샷이야. 원샷 될 것 같아. 밑에 아래는 매겨줘. 매겨줘. 나래 아 매겨줘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자 저기. 시간 탐사대. 시간 탐사대. 아 왜 이렇게 했었나 이거 저희는 바로 잡아냅니다. 바로 잡아내요. 저희가 저장 돌리기. 다 나옵니다. 백두리기. 급하게 지웠거든요. 잡아내야 돼요. 봐봐 원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거 지금 근데 한참 있다가 이거 지금 그냥이 먼저 없어진다. 그냥이 먼저 없어진다. 변명할 그 일단 우리의 순서를 볼게. 일단 순서. 그냥 나중에 썼어요. 아 이거 TVN에서 징계해요. 여기까지. 아니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날로 저 그날 너무 들하네. 입장 들어볼게요. 와 첫 출연이다 보니 욕심을 좀 내. 아 좋아. 아니 솔직히 그냥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쓸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맞아 근데 여기 있긴 해 막. 그냥 넣어드리고 먹여줘. 아 근데 여러분 아 그래도 많이 적었어요 첫 출연에. 꼭 먹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카레 공주 오픈합니다. 속상한 거잖아. 오픈. 오 여기도 됐었는데. 불러볼게요. 상어밥도 안 되는 그냥 스며더. 오 들은 거 그대로 쓴 건데. 네, 전 종이에도 썼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 아, 난 민석이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멤버들과 우리 발라더 3인방의 진짜 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원샷을 제공합니다. 아 누가 가장 많이 맞춘 분 스모크 가장 핫한 노래 아니야. 원샷 보여주세요. 한 번 날 안 보.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근데 정말 정직하게 했습니다. 정말 민석!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매겨서 그냥 남겨놓을 거. 어차피 1등이신데. 근데 1등입니다. 지금 카네가 되게 놀란 게 화면에 민석이가 딱 나오니까 순간 자기인 줄 알고 순간 날 안 봐. 순간 난 줄 알았어. 본인인 줄 알았어. 본인인 줄 알았어. 정말 깜짝이래서 머리 스타일 누가 같아. 머리 스타일 누가 같아. 아니 오늘은 좀 다른데. 닮았어. 약간 이게 약간 순두부 같은 그런 매력이 닮았어. 근데 진짜 닮았다. 민석 씨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그 원샷. 저도 제가 이렇게 잘 줄 몰랐어요. 아니 너무 뻔하네. 사람이 너무 뻔하네. 약간 이쪽 과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과가 한 깔아준 잘난 척해. 자, 1등은 민석입니다. 축하합니다. 영웅 신화 비기닝 제 1편. 맞다. 최선을 다해봤는데. 뭐야? 똑같은데? 뭐야? 정리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잘 됐죠. 아니 그 진짜 저기 그리고 한 칸 석훈 씨 네 13, 16은 한 칸 더 해줘야 돼 세 칸이 아니라 맨 마지막은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뭐뭐뭐뭐 사치 이유식을 먹여도 아 이유식을 뭐뭐뭐 거기 혹시 네, 쓰시는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썼는데 오빠가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뭘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은 영웅 바로 영웅이 언제 나와요? 이게 영웅이 야, 영웅이 되겠습니까? 이제 누구한테 한다고 했냐고 영웅을 한 번 빨리 해야지. 자 또 들은 분 뭐 들은 사람 없어요. 저 나가볼게요. 자 아예 그거 찬스 써볼게요. 지금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뺏으려고? 뺏으려고? 신화 씨. 하지마 아저씨 지금요? 동방신기 씨 지금요? 빈칸이 네 개밖에 없는데 지금 항공주님. 바라사대 씨 지금요? 그린카레 씨 지금요? 키르키에 씨 지금요? 아 죄송해요. 브로콜리 씨. 브로콜리 씨. 근데 뭐뭐뭐는 사치 뭐 이런 거 들었던 거 같은데. 뭐뭐뭐는 사치. 는 사치. 저는 약간 얼마 써도 사치 뭐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얼마 써도? 도였어 도. 얼마 써도 사치 이랬죠. 세 글자 비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유식을 아니었어요? 이유식을. 뭐로 들었는데? 분장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식 더 make it up 나도 이랬는데. 아니 근데 석훈 오빠는 을을 을로 들었대. 석훈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화는 내지 않는 거죠 지금. 아 그럼요.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아니 나는 전보다 다들 예민해진 거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날카로워? 아 김은태 씨 너무 날카로워. 아니 그게 못하겠어 이런 식이면. 아니 못해. 아니 저 차고 하는 건데 나. 아 왜 삐지세요? 편하게. 아 왜 삐지세요? 편하게. 오해가 있을 뻔했군요. 케이지에서 나오세요. 마음의 케이지에서 나오세요. 마음의 케이지에서 나오세요. 아니 퀴즈가 아니야 퀴즈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데. 다선해. 다들 막 화내. 제일 예민해, 제일 예민해. 우리 최근 두세 달 동안 오늘이 분위기 제일 좋아. 아, 제일 좋아. 오래오래 들어가죠. 생각해보면 아까 카더가든 씨도 힌트 쓰겠다니까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 된 이유가 있네. 출연자들을 압박해가지고. 야, 너도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힌트 쓰면 안 되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화를 낸 게 아니라. 자, 석훈 씨. 본인 예.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을로 들리긴 했어요. 아, 확실히. 근데 발음이 더였어, 더. 압박 아니에요, 형님. 압박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 아. 이유식을? 예, 예. 이유식을? 그 키 씨가 사치 앞에 도? 네. 네, 그건 저... 맞는 것 같아요. 아, 들었어요. 도 맞아, 도. 자, 그럼 16번 칸 도. 도 확실해요, 도. 어, 도. 다 들었어요. 어머, 도 사치. 이유식 이나 먹어라. 이게 뭔가 사치다, 너한테. 그러니까 이유식 같은 걸 더 먹어. 그러니까 이유식보다 약간 위에 있는 거가 사치라는 거야. 근데 일본 엄마 젖도. 일본 엄마 젖도 사치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모유수유가 좋긴 해요, 형. 모유수유가 좋은데. 엄마 젖도 사치, 이유식이나 매겨도 이렇게. 아니야, 형 말이 되지. 말이 되지. 엄마 젖도 사치. 내가 얼마 써도 사치? 내가 얼마 써도 사치라고 들었다니까. 어? 갑자기? 엄마 젖도 사치다. 엄마 젖도 사치라고. 엄마 젖도 사치라고. 엄마 젖도 사치라고. 뭐 진짜? 왜 이래? 어? 그러니까 엄마 젖도 사치. 갑자기? 엄마 젖도니까. 엄마 젖도 사치. 이유식을 먹였어. 엄마 젖도 사치. 이유식을 먹였어. 맞네. 엄마. 엄마 젖. 아니 아까 왜냐면 이제 이유식 사치니까 뭐 네 살 다섯 살 그 다음 단계 막 했는데 엄마 젖 대신. 그러니까. 넌 아직 너무 어리니까 이유식 먹을 때가 아니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이런. 어때요? 되게 그럴싸해. 자. 아니면 이유식을 먹여도일 수도 있. 있는 게 이유식을 매겨도 빈약하다는 거죠 커리어가. 아 뒤에랑 이어지려면. 도? 아 이유식을 먹여 매겨도. 만약에 매겨도로 쓸 거면 먹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 뭐.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됐고요. 원샷의 주인공 민석 씨 정답전으로 갑니다. 매겨도. 나도 매겨도. 맞아. 매겨도. 아 더였는데. 도인데. 먹여도. 어디가요? 무조건 도인데. 더로 할까요? 도로 할까요? 먹여. 자 도로 할지 더로 할지 정확히. 먹여 더. 먹여 더. 더. 먹여 더. 이유식을 먹여야지 더. 자 이렇게 그럼 가요. 변동 없어요. 저는 더러 들었지. 옮겨봐도 돼? 가요 한혜 씨. 아 근데 진짜 저만 더면 모르겠는데 탱구도 더. 그럼 얘기를 해요 탱구도. 그래. 이유식 더로 듣기는 했습니다. Let's go. 이유식 더 먹여 더. 이유식 더. 이유식 더 먹여 더. 근데 이게 을로 들으신 분들이 더 있어요? 많아가지고. 있어요? 석훈 씨도 을로 들었고. 예, 수십 번 말씀드렸죠. 예. 수십 번 말씀드렸죠. 예. 어우. 빠졌어. 빠졌어. 확실해요? 아, 나도 공격적이야. 영웅. 확실해요? 빠졌어, 지금. 가만히 못 있지? 아니, 근데 더 가만히 못 있는데, 지금. 아, 제발 석훈이 말 좀 들어 주자고요, 우리가. 네? 아예 안. 아니. 네? 아예 안. 아니 글자 까먹은 거 아니야? 말고도 사실 조금 이제는 답답한 게 스무 번 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뒷등으로 듣지 마시고. 아,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뒷등으로 듣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계속 부드럽지 않지 공격적인 사람이야.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 제가 부탁한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오빠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60번을 내기서 20번을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의리예요. 예, 진짜. 의리입니다. 네. 어. 오, 확실해요. 예, 제안은 틀이 들렸어요. 아, 맛있긴 한데 뭐. 솔로 주세요. 아, 이거 아. 상어밥도 안 된 넌 그냥 뱅해도 엄마 젖도 사치 이유식을 먹여 더. 자, 지금 민석 입장에는 이거 정답이다. 오케이. 자, 또 보내겠습니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정답일지. 결과 오픈. 정답? 시원하게 정답하자. 저 먹자. 정답. 쓰리. 나 반영 결정. 정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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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석 씨 실패고요. 꽃게 탕과 간장게장 절반을 팬님 양이 먹방을 합니다. 민석 씨 여기 가까이서 보셔도 돼요. 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뭐부터 갑니까? 일단 그래도 메인인 꽃게탕부터 먹어요. 아, 꽃게탕부터. 예. 예. 국물부터 먼저. 사이즈가 어느 정도 꽃게 사이즈가? 진짜 됐다. 민석 씨가 이렇게.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개 들어가면 진짜. 와, 일단은 시원하고 얼큼하고 엄청 칼칼하고요. 이 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이 달달한 이 맛이 좀 깔려져 있어요. 진짜. 깔끔하게 깨운하게 끝나요. 깔끔하게. 깔끔 깨운. 깔끔 깨운. 맛있겠다. 이제 간장게장도 있으니까. 아, 그 짜짜 쭉 한번 짜줘요. 쭉. 쭉 짜줄게요, 제가. 나온다, 나온다. 와. 와. 나온다, 나온다. 와. 와. 사치, 사치. 아유, 와, 맛있겠다. 아. 안 짜네요. 게살이 되게 탱탱하게 느껴지는. 간장게장은 안 짜야 돼. 한 개가 나오면 민석 씨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오답수, 오답수. 그리고 석훈이 형도 을이 맞았던 걸로. 오답수 가요? 먹여라. 가자, 오답수 가, 오답수, 오답수. 그러면 답수, 오답수로 가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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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답수 선택할 때가 조금 멋있더라고. 자, 약간 이기는 느낌? 다 왔다 이거지, 이제. 자, 과연 그렇게 될지, 원하는 대로 하나가 나올지. 하나 아닌가 봐. 아니야, 오답수.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아, 오답수. 두 개? 오픈! 오픈! 오! 어? 와, 대박! 오! 어? 와, 대박! 을인가 봐. 을 맞나 봐. 그럼 을 맞는 거예요, 무조건. 석훈 씨, 을 맞아요? 몇 번 보나요? 짜증나네! 진짜 잘라줘서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여기다 손을 넣었어, 여기다가. 웬만하면 이 단어 안 쓰는데 짜증나네요, 진짜. 와 근데 잠깐만 그러면 야, 하나야 하나 엄마 젖이 맞았던 거야 형 맞아 엄마 젖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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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현이 형 아빠 역시 아빠 힘 자 하나고요 들을 수 있습니다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상어밥도 안 돼 넌 그냥 뱅에다 엄마 젖은 사치 우식을 먹여다 와 이석훈 씨 출발합니다. 아 출발 출발. 야 의리네 확실하네. 의리네 의리네. 의. 완성하는데 좀 사연은 좀 많았어요. 자 이대로 갑니다. 불러 주세요. 상어밥도 안 돼 넌 그냥 뱅해도 엄마 젖은 사치 이유식을 먹여도. 자 과연 맞다, 이거다. 결과는 어떻게? 먹자 아깝다. 아, 아깝다. 결과 맞을 수 있었는데. 야, 근데 맞았으면 민석 씨가 다 했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 젖은 김동현, 은 민석, 을은 이석훈입니다. 과연 결과. 결과. 을 영웅 잘 잡으신. 오픈. 영웅 괜찮아. 자, 과연 최고. 형이 본 게 을이에요. 형이 본 게 을이에요. 근데 나는 사실 이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나도 모르게 훅 튀어나와가지고 왜? 중간에 이유식이 되지 뭐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몰아주시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돼. 자연스럽게. 뱅에도 뭐야? 상어밥도 안 돼 넌 그냥 뱅에다 맞춰준 사치 이유식을 먹여다 그냥 뱅에
돔을 쓰네 가사야. 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이 정도 양이면 괜찮아요. 다섯 마리 넣어야지. 와, 어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와, 진짜고.